안녕하세요 리트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책은요 수능 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 시험 즉 공시 국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학 적성 시험 흔히 리트라고 하죠 이 리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하튼 고등 국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국어 시험들 그 해당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도움이 될수 밖에 없는 책 바로 그런 책을 한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특히 독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긴 글을 잘못 읽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둘중 하나예요. 아니면 뭐, 둘 다거나. 첫 번째 이유는 컨텐츠 스키마가 없어서. 두 번째 이유는 포멀 스키마가 없어서. 무조건 이유는 이둘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는 책은 놀랍게도 이둘다 모두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쉽게 읽는 언어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좀 과장하고 흥분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영미철학 바로 이 영미철학 중 언어철학에 관한 개론서로는요 이 책만큼 좋은 인문서 절대 찾기 힘듭니다. 절대 못 찾아요. 없어. 제가 진짜 언어철학에 관한 교양서랑 교양서는 정말 죄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책만큼 가독성 좋으면서 두께도 얇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언어철학 책은요. 아마도 이 책이 죽고 나서야 나올 겁니다. 자이 책은 말이죠 실제로 제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실제 수업 자료로도 쓰면서 해설 강의도 해주는 일종의 필독서 같은 책입니다. 그것도 거의 10년 동안이나요. 실제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수능 국어나 뭐 리트 같은 시험의 지문으로도 엄청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쳇말로 완전 개꿀이죠. 이 책만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모를까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소위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죠. 어쨌든 이 책은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안 보면 너만 손해. 특히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더더욱. 이 책을 본 사람은 성적이 쭉쭉 오를 거고요. 안본 사람은 제자리이거나 아님 더 떨어지겠죠. 왜냐?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생길 테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어시험 지문에 현대철학 어떤가요? 자주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특히 영미철학 뭐 러셀이라든가 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 크립키, 프레게, 콰인 이런 철학자들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라 많이 나오죠 일단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국어시험을 준비할 때 철학 그리고 기호학 그리고 논리학에 관한 콘텐츠 스키마를 아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영미 철학에 관한 배경 지식은 이 책이 거의 다 커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현대 철학 파트, 특히 기호 논리학이라든가 언어 분석 같은 걸 다루는 영미 철학 지문들, 이거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영역이거든요. 무척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정독, 그리고 여러 차례 회독해보세요. 장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은 끝입니다. 자, 제가 영상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 콘텐츠 스키마뿐만이 아니라 뭐또 같이 챙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독해를 1년의 로직 프로세스에 맞춰 분석하고 구조할 줄 아는 힘, 바로 형식 스키마, 즉, 포멀 스키마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이에요. 이 책이 다루는 책 내용 자체부터가 이미 포멀스키마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현대 언어철학을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가 현대 언어철학의 메타 컨셉을 강의했는데요.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강의해 드린 내용을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단어를 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프레이즈, 또 문장 구조, 그리고 명제 등을 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천착하는 학문이 바로 현대 언어철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논리적으로 참인 명제를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언어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낱낱을 해부하는 법에 대해 굉장한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나면 독해법은 당연한 거고요, 화법이나 작문 실력을 늘리는데에도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은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진짜 시간만 많다면 이 책에 나온 이론들, 학자들, 뭐 다양한 철학사적 담론들 전부 다 한번 우리 채널에서 다뤄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책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물론 뭐 혼자서 읽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옆에서 논리학을 좀 아는 누군가가 해설을 해준다거나 멘토링 또는 서포팅 같은 걸 해줘야 이해가 될 만한 대목도 사실 많긴 합니다. 뭐 그렇다 해도 그래도 언어철학 책들 중에선 이 책이 제일 나아요. 다른 책들은 이거보다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절대 이 책보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진짜 전부 다한 번씩 훑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이 책을 꼭한 번이라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뭐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뭐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대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